앞에 진드컨이 앉아가지고 찍는 영상이네요. 최근에 브이로그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최근에 선물 받고 아니면 내돈내산 예쁘고 유용하고 그런 제품들 같이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 앞에서 같이 이렇게 언박싱하면서 보도 올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제품 통틀어서 값이 많이 나가는 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짜잔. 디올에서 이렇게 펌프스를 샀어요. 언박싱 이미 했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었고 딱 여니까 더스트백이 있었고 안에 요거는 깔창인데 이렇게 앞꿈치 폭신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깔고 다녔는데 괜찮았어요. 불편하지도 않았고 나름 힐 자체를 자주 신지는 않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YSL 힐은 진짜 발이 너무 아파서 옛날에 한 번 딱 신고 지금 계속 그냥 신발장에 박혀있거든요. 디올 행사도 있고 제가 평소에 좀 사고 싶었던 디자인이어가지고 간 김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뒤에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소재가 패브릭 소재 말랑말랑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다? 이 소재는 이게 블랙 테크니컬 패브릭 소재라고 해요. 이런 느낌? 제가 사이즈를 36 반을 샀거든요. 이게 아마 235일 거예요. 정 사이즈 같은데 발볼에 맞지만 이 끈이 좀 헐렁할 수도 있고 끈에 맞추려다 보면은 발볼이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다. 이런 납작한 깔창을 이렇게 하나 깔아주니까 안정감이 있고 편하더라고요. 굽은 10cm 작은 것도 있는데 저는 키가 아담하니까 10cm. 이게 스트랩은 코튼인데 자수가 박혀있어요. 투톤으로. 그리고 리본이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져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크리스찬 디올의 행운의 상징인 별이 있어요. 어제 한 번 신었다고 벌써 바닥이 이렇게 더러워졌네요. 이거는 오랫동안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누드 색깔로 살까 그 맨 처음에 착용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검정색이 좀 더 무난하고 더 자주 손이 갈 것 같아서 검정색으로 택했어요. 어제 드레스코드가 화이트 앤 골드였는데 골드는 액세서리로 주고 화이트 옷을 입고 추우니까 스타킹을 신으려고 흰색에 너무 까만 스타킹에 까만 코트 괜찮을까? 괜찮더라고요 나름. 그래가지고 어제 구두 덕분에 좀 더 디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품 이것도 내돈내산.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디퓨저예요. 근데 이제 교보문고 매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맡으시는 그 시그니처 향이거든요. 제가 이 향을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피부 관리실을 다니는데 거기 갈 때마다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이렇게 숨을 되게 깊게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상쾌해진다고 해야 되나? 향은 유칼립투스고 안에 그냥 이런 박스였어요. 포장도 되게 귀여웠어. 그냥 이렇게 보면 왠지 책 같잖아요. 안에 이런 디퓨저가 버틀 하나랑 이렇게 스틱 3개. 용량은 이거 100ml 짜리거든요. 이거 하나만 사서 거실에다가 놔뒀어요.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다른 브랜드 거 유칼립투스 향을 썼거든요. 유칼립투스 플러스 레몬 향도 섞인 두 병이 세트길래 그렇게 샀는데 사실에서 맡을 법한 그런 향이 나는 거예요. 머리도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사게 됐어요. 이거는 한 병만 사가지고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딴 거는 두 병에 3만원이 안 되는 돈이었다면 이건 한 병에 3만원이 넘는 편백나무를 기반으로 한 향인데 편백나무가 치유랑 위로를 기반으로 한 뭐 그런 향이 난다고 해요.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요거를 집에다가 놔두니까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있구나. 세 번째 제품 짠! 물론 제가 매장에서 직접 사왔어요. 디올 신발 사러 간 김에 차로 가는 길에 맥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이 색깔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쌩얼에다가 입에 발라봤는데 내 입술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오에니르 바르고 있거든요. 갑자기 오에니르야. 선물로 받은 제품들인데 제가 받은 거는 여섯 색상이에요. 제 입에 발라진 게 코버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여기 돌체 크림 이렇게 이 두 색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맨 위에 게 돌체 크림이거든요. 이게 코코버디. 이렇게 두 가지가 제 픽이에요. 이것도 괜찮았어. 러브모. 클로즈 느낌인데 틴트 느낌도 있어요. 이거 닦았는데도 남아있어요.
맥을 샀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맥을 한번 발라볼까요? 보통 케이스가 좀 매트하잖아요, 맥이. 이번에 이렇게 반짝반짝. 왜냐면 이게 루즈가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매트하지 않고. 입술이 와, 지웠는데도 좀 이렇게 색깔이 남아있어요. 좀 죽여주고. 아니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거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라도 갔다 왔어요. 그 겨울 행사 때 드레스 코드가 흰색이어가지고 아 흰색 옷을 뭘 입을까? 지금 도저히 없는 거예요. 어제 입었던 옷도 사실 그 전에 다른 행사에서 한번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입은 옷은 잘 안 입게 되잖아요. 아 이거 옷을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녔었어요. 결국에 흰색 옷은 못 사고 엉뚱한 것만 사온 거예요. 기본 니트예요. 자라 제품이고 사이즈는 라지거든요. 좀 푹딱푹딱하게 크게 입고 싶어가지고 라지를 입으면은 이제 엉덩이도 좀 덮는, 안에 이제 티셔츠 같은 거 받쳐 입고 짧은 스커트를 입고 부츠 신고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큰 사이즈의 니트가 집에 없어요. 이런 퐁당한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거는 자켓을 입고 그 위에 스카프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어깨가 따뜻해지잖아. 입고 있는 이 가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퍼문이라는 브랜드? 제가 아는 언니가 하시는 브랜드인데 제가 알기로는 소매 말고 도매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에 페이퍼문 오피셜이라고 치면은 되게 예쁜 옷들이 많아요. 프랭키샵 있잖아요. 페이퍼문 옷 제품들이 꽤 많고 사용하는 사진들도 페이퍼문에서 찍은 그런 룩북 사진들도 많고. 그래서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요거를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이에이에에서 너무 귀여운 사탕 크로스 체인이에요. 요거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참고로 이 가디건이 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내 얼굴에 보톡 난리 났어. 지금 너무 가려워. 이 가디건이 그 가디건이에요. 제가 젠틀몬스터 행사 때 입었던 가디건. 제가 다음 달에 미국에 가는데 입이 근지럽고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스토리에다가 몇 번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에이에 대표님께서 여행 갈 때 이거 꼭 들고 가라고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내주셨어요. 여행용으로 쓰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커가지고 보부상 가방처럼 아무거나 다 넣어서.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게 이름이 슈퍼 사샤백. 샤샤? 사샤.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타일링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쪼 그리고 이렇게 쪼아서 벌써 이렇게 스타일리시해졌어. 이 스트랩이 길이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도 좋지만 벌써 너무 귀엽다. 큰 아우터에 이렇게 입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크로스백으로 사진해보니까 이거를 뒤로 이렇게 맸더라고요. 아예 이것도 너무 귀여워. 운동할 때도 이렇게 메고 가도 될 것 같고 공항룩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모양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 모양으로 작은 가방들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조그매. 너무 깜찍해.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키링같이 이거를 이 가방에 매면 되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메고 그렇게 스타일링 했던데 룩북에.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뒤에 지퍼도 따로 있네. 물론 안에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 안에도 또 이렇게 보조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주둥이도 엄청 많이 벌려져. 여섯 번째 겨울템인데 이거 하나는 내 돈 내 산, 하나는 선물이에요. 목도리를 구매를 했거든요. 짠, 자크미스 목도리예요. 톰하고 진짜 따뜻해요. 이게 꺼끌거림이 없어요. 목에 이렇게 살짝?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지. 이거 이번에 성수동에 있는 팝업에 갔을 때도 이거 실물로 봤거든요. 바로 전날에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예쁘겠지? 예쁘겠지? 걱정만 하고 일단 주문은 했으니까 가가지고 실물로 보게 되는데 진짜 주문하길 잘했다. 그 유럽의 어떤 인플루언서 분 사진을 하나 딱 보고 반해가지고 와 이거 바로 사야지 하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분이 유독 또 스타일링도 잘 하긴 하셨지만 톰하니 이게 한 번만 입다. 요새 이렇게 한 번만 두르니까 이렇게 묶어도 되고 길이도 적당하고 너비도 넓어가지고 이렇게 두를 수도 있는데 코트 같은 거 위에다가
여기 프린지가 달려있는데 이게 10cm 정도? 여기 소재는 알파카 울. 뭐 두꺼운 목도리는 트렌드가 좀 지났다 이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자크민스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이렇게 사고 이제 행사를 갔다 왔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또 다른 스카프 아주 크게 자크민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어요. 색상은 네이비. 나 자크미스 했어. 이것도 소재는 울이고요. 부들부들해요.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둘렀는데도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줘요. 어때요? 아, 일곱 번째. 제가 직접 돈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안 뜯은 거예요. 짠. 카드 샀어요, 이번에. 발목이 낮고 굽이 있는 그 디자인 되게 유행하잖아요. 이번 겨울에도 그 어그는 많이 신으실 것 같아요. 사진들을 봐도 유럽의 이제 금발 언니들이 아직도 많이 신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제일 많이 신는 게 카드더라고요. 제가 사진 너무 많이 봐서 아, 이제 저거 이거 사야 되나 싶더라고요. 매장에 그냥 지나가다가 어, 저거 그거네. 내가 사진에서 많이 봤던? 신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짠. 240인데 딱 맞아. 근데 이제 안에 털이 조금 죽고 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거든요. 제가 원래 구두 같은 건 235를 신지만 부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 40 신거든요. 안에 두꺼운 양말 신어야 되고 여유롭게 신으려면 또 타스만이랑 트렌디한 창이 결합된 그런 슬리퍼. 여기 로고가 안에 너무 귀엽네요. 두부랑 산책하러 갈 때도 그냥 이것만 슉슉 발 넣어가지고 가도 따뜻하고 스커트를 입거나 레깅스 그리고 워머랑 같이 입으면 귀엽고 티치가 다 덮이는 청바지나 슬랙스 같은 거 입어도 무난하고 무엇보다도 굽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아요. 발은 편안한데 키는 또 보완해주는 유행 타지만 샀어요. 가격이 17만원대였거든요. 크기 많은 그 발목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6만 얼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 10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길래 그냥 저는 이걸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여덟 번째 제품은 SNS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캠페인 자체가 너무 신박하고 재밌는 거예요. 가지고 싶었는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젠틀 몬스터 옵티컬 컬렉션이라고 이제 젠틀 하이스쿨 이렇게 적혀있고 제가 사진을 최근에 올렸었는데 교복을 입고 젠틀고에 입학을 했잖아요. 만 35세에 젠틀고에 입학을 했어요. 안경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지금 네 개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하나를 남자친구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안경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안 써요. 그리고 눈이 너무 좋아요. 패션 안경조차도 구매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 너드 느낌은 나지만 쌩얼 때 이런 거 쓰면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안경은 알이 좀 크긴 한데 이거 귀여워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도 뿔 텐데 볼드한 테이지만 약간 둥그스러운 컬러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 이게 너무 귀엽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 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끝에까지도. 이것도 이렇게 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어때요? 안 어울려. 세 번째 제품이었고 마지막 이거. 어때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랑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머리를 짱 묶어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머리를 잘라서 지금 제 헤어스타일에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지만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 단발하고 나서 제대로 이렇게 찍은 게 처음이네. 어제 컬을 많이 주고서 네 맞아요 오늘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제품들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사고 싶다 뽐뿌운다 그런 제품들이 있으셨는지 제가 오늘 낮에 또 뭔가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벌써 4시 반이에요. 산책을 아직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두고 산책을 시키러 가야겠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